안녕하세요. 저는 파워 BI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김정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파워 BI 소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워 BI란 그 데이터 수집,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시각화, 공유 및 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피스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이 제가 이 파워 BI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도 전에 2-3년 전에는 판다스 라이브러리와 플라트리 맞나요? 플라트리로 해서 데이터 시각화까지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랬었죠. 아무래도 학습 기간도 필요하고 파이썬 언어 요즘에는 다 필수겠지만 그래도 다 익혀야 되는 그런 좀 진입장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파워 BI가 굉장히 쓸만하게 되면서 그런 판다스를 모르고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일반 개인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고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해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이렇게 대시보드 형식으로도 그 일반 개인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 이렇게 대시보드 형식으로 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를 하고자 할 때는 이것도 외주를 주거나 해서 회사에서 굉장한 금액이 지출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개인이 이 파워 BI를 쓸 수 있으면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보고서죠. 이 보고서 역시 그 파워 BI를 통해서 통계치를 빠르게 가져오고 조작할 수 있고 전처리하고 이거를 보기 좋게 시각화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파워 BI를 통해서요. 데이터 연결도 간편하고요. 데이터 전처리는 너무나 간편합니다. 차트와 그래프도 지원을 하고 이런 우리가 지도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더 가공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도 판다스의 그 라이브러리를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AI도 너무나 요즘에 코파일럿과 연동돼서 그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이 파워 BI 엑셀 모든 게 적용이 돼서 굉장히 간편합니다. 실제 활용 사례로는 이제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통계와 마케팅은 떨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영업도 마케팅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죠. 그 우려 분석도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조금 막혀있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진척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빅데이터도 되고 더 진전이 있겠죠. 뭐 여기에서 외로도 뭐 부동산 가격이나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주식, 코인 등의 이렇게도 통계치가 매우 중요한 분야도 많죠. 거기에서도 파워 BI를 사용해서 개인의 그 의사 결정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기까지 파워 BI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제가 다음 장에서는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파워 BI 소개 및 간단한 구현 영상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될게 데이터를 받으려면 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 형식이라는 게 보통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우리나라나 다른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표준화된 게세 가지입니다. 바로 CSV, JSON이라고 하죠. JSON,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고 해서 XML이 있습니다. CSV는 comma separated value라고 해서 그냥 콤마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데이터 구조로 뜨고요. 그리고 JSON 같은 경우는 JavaScript Oriented Notation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와 비슷한 구조로 해서 데이터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XM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HTML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그 HTML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은 간단하게 마치고요. 이제 한번 파워비아이 실습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2020년에 저희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 데이터댐이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적어도 공공에 있는 데이터들은 그 댐처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기관들은 그 데이터를 공유, 비밀이 되지 않는 한, 국가 안보에 문제가 없는 한, 이렇게 통계치로 쓸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계를 내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워 BI를 익히게 되면은 정말 하나의 무기를 더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이터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통계치를 낼수 있는 다운받아 올수 있는 곳은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여러 정보를 많이 찾을 수 있고요. 분류 체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범죄가 눈에 띄는데 범죄 한번 눌러 볼게요. 데이터 보면은 범죄 지역별 통계가 있네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여기 다운을 받아서 CSV로 화면 뜨면은 엑셀 같은 경우에는 컴마로 이렇게 표시가 안 되고 CSV가 이렇게 보기 좋게 표 형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실습할 거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좀더 이렇게 밝고 그런 좀 귀엽고 아기자기한 데이터를 한번 손대보도록 하게요. 제가 해드릴 곳은 이제 나이스 교육정보개방포털이라는 곳인데, 제가 사실은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데이터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데이터셋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많이 있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교 관련해서도 많이 있습니다. 저 학교 기본 정보에 들어가서 우리 아주대학교는 수원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했을 때 검색이 나오면 이렇게 경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옵니다. 나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CSV로 한번 다운을 받아볼게요. 여기 다 있죠? 아까 소개해드렸던 세 개의 텍스트 파일도 있네요. CSV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돼 있고,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2800, 2586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겠죠? 뭐 판다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파워 BI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다운받아 놓은 파워 BI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누른 다음에 텍스트 CSV 칸이죠. 아까 제가 다운받은 게 CSV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 이걸 한번 클릭하면 로드가 완료됐습니다. 아,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유니코드 UTF-8 이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에서 제공하는 파일은 그 UTF-8 형식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서 선택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고 로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로드가 완료되면 여기에 보시면 학교 기본 정보라고 해서 뜹니다. 이렇게 다 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쿼리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다 뜨죠?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일단은 제가 만들어 볼 거는 그 설립 일자에 따른 학교의 통계치를 한번 그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그래프를 예쁘게 잘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그 그래프에 그리 그리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 처리를 해줘야겠죠? 이거를 전처리라고 합니다. 먼저 필요 없는 행과 열을 지워주면 되는데,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 명령어 한줄한 줄입니다, 코드가. 자, 이거 먼저 그냥 엑셀 하듯이 지우면 됩니다. 시도교육청 코드를 지우고,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것도 경기도교육청이니까 똑같으니까 지우고요. 이거는 개인 그 학교별 코드 같으니까 그냥 가만히 두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학교명도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학교 종류명 필요하고요. 경기도, 시도명. 이것도 다 경기도니까 지우겠습니다. 관할 조직명도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소가 있기 때문에. 공립, 사립, 이런 거는 그냥 두도록 하고, 도로명 상세 주소도 지우겠습니다. 전화번호 필요 없죠. 홈페이지도 필요 없고요. 팩스 필요 없고,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특목고 여부도 남겨놓고, 주간, 야간 다 좋아. 수정 일자 이것까지 지우면 이 정도로 해서 전처리가 완료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설립 일자를 월 1까지 놓으면 너무나 가짓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연도만 해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변환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형식을 텍스트로 바꿉니다. 텍스트로 바꾼 뒤에 여기서 날짜로 다시 한번 바꿔줍니다.
3단계 추가하기 해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해서 여기서 연 이라고 하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설립일자가 이렇게 됐죠. 개교기념일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아까 텍스트 날짜 3단계 추가 날짜. 제가 하는 이런 작업들은 한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입니다. 이번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소도 그 관할 시까지만 뽑아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추출 버튼이 있습니다. 추출 버튼을 눌러서 구분 기호 사이 텍스트로 하시고 시장은 모두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하고 한 칸 띄겠습니다. 종결 구분 기호 역시 한 칸 띄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어떠십니까? 그냥 도로명 주소에서 관할 지역만 나오니까 굉장히 간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닫기 적용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판다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아직 데이터 통계나 그 시각화를 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아직은 이게 편한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굉장히 편합니다. 이대로 하시면은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나중에 가실 회사에서도 요구하시는 만큼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처리는 끝났고요. 이제 시각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3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3편입니다. 꺾은 선 그래프로 내가 전처리한 데이터 시각화해보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나타냈던 그 전처리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그래프나 더 해서 슬라이서라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시각화 필드가 있고요. 여기서 꺾은 선형 차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여기서 X축, Y축, 범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여기서 떴을 때 제가 아까 그 설립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의 개수를 한번 나타내 보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여기서 설립 일자를 기준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아까 전처리할 때 설립 일자까지 나와 있었는데 이거를 연도까지만 나오게 했죠. X축에 선택을 하고 Y축 같은 경우에는 행정표준코드가 고유값이기 때문에 이걸 개수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데이터 값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데이터 셋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데이터 그래프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들을 나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잘못된 게 보이네요. 잠시만요.
아까 행정표준 코드는 약간 그 단위수 같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Y축에 쓰기에는 알맞지 않은 데이터였어서 학교명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딱뭐 1902년에는 4개의 학교가 세워지고 이렇게 다 모든 게잘 나와 있네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거를 이제 카드 형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냥 딱이 필드에 학교명 이런 개수만 넣어주시면 바로 이렇게 뜰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슬라이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슬라이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뜻하냐면 제가 원하는 기준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도구가 굉장히 편리하게 될수 있습니다. 일단은 슬라이서 슬라이서가 있고 필드를 학교명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까 이거를 학교명 설립 일자 봤을 때이 슬라이서와 이 그래프가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눌러서 바로 간단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945년 저희가 그 광복절 22개 학교가 그 광복이 되는 해에도 이렇게 세워졌었네요. 이 슬라이서를 조금 더 편하게 볼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설립 일자 말고, 예를 들어서, 학교 종류명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중학교, 초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파워 BI를 설명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약간의 시간만 드리면 그 간단하게 누구 뭐 다른 전문가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제가 직접 통계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제가 원하는 추론에 이런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받아들여서 과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이런데, 어느 누군가, 다른 분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될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